지금 호주에 몇 주 동안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은 쾌청한데 연기가 자욱하네요. 아, 지금 한내도 조금 납니다. 빨리 산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세인트메리 대성당. 아마 시드니에서 제일 큰 성당일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국인 관광부대가 버스 타려고 줄 선 거 보니까 방금 문 닫은 걸 수도 있겠는데요. 서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횡단보도가 어딨어 이거. 멀어. 더워. 이야, 건물이 크긴 크네요. 너무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 꼭 뭐랄까, 이거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 얼마 전에 불탄 성당 있잖아요. 그것 같습니다. 물론 파리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자, 성당 안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선 조용히 할게요. 방금 안에 들어갔는데 저기 미사를 하고 있어서 카메라 찍지 말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안에는 못 찍었는데 아니 참 웅장합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뭐 카톨릭을 믿는 건 아니지만 참 카톨릭스럽게 잘 돼 있고요. 시드니 오시면 꼭 한번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와볼 만한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파리. 아, 짜증나 죽겠네. 아, 날도 더운데 파리까지 달라붙으니까 너무 짜증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주 지금 시드니 있는 주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하늘이 전체적으로 뿌연데 지금 뭐 좀 매쾌한 냄새도 나고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지금 산불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시드니 시티 빌딩 쪽입니다. 애기야, 갈매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이 전쟁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쟁 기념관 옆에는 저기 총알 조형물도 있고요. 전 이대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저기 시티 시드니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한국 사람은 소맥이 최고죠. 치맥 치맥 굿굿.